이민국은 안문으로 정면석을 검거하러 들어갔고 저희가 테러를 막으려고 뒷산을 올라가는데 전날 보지 못했던 모기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정명석이 여신도들과 수영복 차림으로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. 나와라. 나온다고? 나와 이 새끼야. 정신적인 좀 나와라. 정명석이 여신도들과 비키니 차림으로 팬티 차림으로 있어서 그런지 아마 발기가 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게 허리를 묶여요. 한국 가서 나와라 하니까 혀 짧은 목소리로 한다는 소리는 뭘 나온다고? 나와라. 뭘 나온다고? 나와 이 새끼야.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일단 그 카메라를 뺏고 싶었나 봐요. 카메라를 툭 치더라고요. 뭘 찍나? 여기 다시. 잘 찼어? 야, 됐, 됐, 됐. 에이, 새끼야. 아니, 왜? 내가 손 댔어. 손 댔지? 내가도 손 댔어. 손 댔잖아. 네가 손 대고 있네. 막 찍어라. 새끼, 내 손 잡고 있잖아. 내가 손 댔지. 야, 새끼야. 딱이 한 대 맞고 슬금슬금 때렸어 하면서 줄행랑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겁많은 사람을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큰 고생과 시간을 허비했나 하는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.